여자 배구 대표팀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르비아에 패해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주장 김연경은 오늘이 국가대표로 뛴 마지막 경기라며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막합니다. 대한민국은 종합순위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부산은 모레부터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 부산 내 모든 해수욕장이 전면 폐쇄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길 가던 남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상대가 욕설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